반갑습니다. 이제 전국의 사찰에서는 백중 기도가 입제가 있습니다. 7월 백중 기도는 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극락 왕생하기를 다 같이 발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이미 극락세계에 와 계시는지 아니면 혹여 이 자식을 위한 일이 업이 돼서 지옥에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가 있을 때는 너나 없이 다 같이 동참하여 자기의 업도 털어내고 또 선망 조상 부모님도 극락 왕생하기를 다 함께 빌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불교 방송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법문은 안심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법문은 편안한 자에다가 마음심 자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문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오늘 이 불교 방송 이 법당에서 잠시 나의 번잡한 일상을 모두 좀 쉬고 내려놓고 다급한 마음도 있다면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심 법문을 들으실 때는 눈을 뜨고 들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들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단전에 모으시고 허리는 쫙 펴시고 그리고 숨을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눈을 감고 무상한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서 어느덧 초여름을 넘어서 그야말로 한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덥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하나같이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나이만 먹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고 숨쉬며 살아온 세월은 모두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산 세월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잘못 산 인생이고 높은 자리 못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야 좋은 세월이 됩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야 잘 살아온 세월이 되고 좋은 세월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나름대로 그러한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살아온 날이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구름이 끼일 때도 있고 비바람 천둥이 칠 때도 있고 청명하게 맑을 때도 있습니다. 맑은 날만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 어떤 날이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나에게 중요한 날이며 소중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이 비록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가난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지나온 세월에 만족하겠습니까? 돈도 좀 더 잘 벌렸으면 집도 좀 더 넓었으면 차도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가 있었으면 또 내 아이도 보란듯이 좋은 대학에 다녔으면 이런
살만이 산만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생명을 받아서 사는 어떤 모습의 우리의 삶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잘못된 삶은 없습니다. 다만 분별심 많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것입니다. 70에 죽으나 90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이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시냇 물이 흘러 강으로 갈때 때로는 돌뿌리에 막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때로는 고여서 썩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곱고 넓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흐르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것이요. 좁은 개울이면 좁은 대로, 넓은 강이면 넓은 대로,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날들이었고, 그 자체가 완벽한 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가슴 아픔에, 때로는 이루지 못해 안달하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쨍 하는 날만 좋은 날이 아닙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 날들은 나에게 소중한 날이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뭔가 막혀서 갑갑하고 안 되는 날도 다 완벽한 날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면 행복하겠는가 하고 물으니 지금 자기 앞에 서서 햇볕을 가리고 있는 왕이 비켜주면 행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큰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초는 욕망과 집착의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 속에도 고통이 있고 불행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똑부러지게 이것이 행복이야 하는 것도 잘 없지만 언제까지나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은 또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데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또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는 무상한 세월 속에 오늘 나는 번잡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오늘 불교방송 법당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애달픈 일도 잠시 잠깐의 일이고
괴롭고 고달픈 인생도 길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분별심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꽉 막혀서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물 흐르듯이 순탄하지 않아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많이 물려받아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런고 하면서 나중에는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인생길입니다. 권력이 그러하고 재물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분별심으로 편치 못한 심사를 겨울 빈 들판에 흰눈이 내려 덮이듯이 깨끗이 버리고 덮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음아, 나의 주인 마음아, 나는 이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탐욕과 집착도 내려놓고 내 삶에 지쳐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 굳세게 살겠다. 네, 그렇습니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그때가 좋았지 하고 뒤늦게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사는 것이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내 비록 먹고 산다고 어렵지만 살아계실 때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맙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잘해드리겠다는 마음 미루어 놓다가 세월 다 가고 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이 태산 같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행복해지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또 뭐 복권에 당첨이 되면 또 승진하면 큰 아파트에 가면 그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교방송 법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 사는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언제 내 잘 되면 잘 한번 모시겠다고 하면 그런 날은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이 행복한 날이 되고 내가 잘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일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난 일을 늘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간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불교를 믿을 수가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으면 분별 망상이 생겨서 법문에 집중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법문을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전에 힘을 모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남보다 못하다거나 뭔가 이루지 못해 안타깝고 늘 모자란 것 같은 사람들은 혹여 이런 것이 나의 탐심 때문인가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아온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배경 좋은 것들이 별 차이 없고 모두 허망함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인연으로 그러할 뿐그 인연이 다하면 흐트러지고 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잘못 만난 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은 사람도 다가오는 이 7월 백중 기도에는 선망, 조상, 부모님이 잘 되시라고 극락 왕생하셔서 이 자손들 좀잘 되게 하여 주사이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간절하면 지장보살의 대원력에 의해서 선망, 조상, 부모님도 제도될 것이며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구제하려고 부처가 되기를 마다하고 보살로 남아있다고 하였으니 그 가피로 나도 제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대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해 주기 위해 지옥을 여러 번 부수었으나 지옥은 다시 생기고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의 탐욕으로 인해 지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탐욕이 없다면 지장보살은 그 임무와 원력이 다하여 부처의 자리로 올라갈 것입니다. 백중에는 선망, 조상, 부모님이 청정한 스님들의 기도와 지장보살의 원력과 나의 기도로 극락왕생을 비는 날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망, 조상님에 대한 나의 효도가 너무 모자람을 참회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시가, 나의 친가, 또는 처가의 선망조사님들 가운데 아직 극락왕생을 못하시고 나의 주위에 머물러 계시는 조상님들이 나의 기도와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왕생하시어 이 후손을 보살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나의 선망 조상 부모님들이 그러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여 괴로움에 계시는 않았는지 살아있는 내가 선망 조상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고 자랄 때는 공부한다고 몰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일이 바빠서 놓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나를 베고 10달 동안 당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고
잘못 누우면 아이 다칠까 뒤척이며 잠 못 들고 나을 때 그 고통 기꺼이 참으시며 희진맥진 다하여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희생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않으셨으며 섭섭해도 섭한 마음 가지지 않으며 자나깨나 자식 생각에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는 아이들아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어디에 계시옵니까? 바람이라면 내 몸을 감쌀 것이고 하늘이라면 내 머리에 있을 것이며 별이라면 밤하늘에 보일 것이며 꽃이라면 어느 들판에 피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파도 볼 수가 없고 가고파도 가볼 수가 없는 어머니 아버지 내 어리석어 몰랐던 그 사랑을 이제야 참회하옵니다. 이제야 참회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중기도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혹시나 생전에 업이 되어 무간지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는지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업이 되어 나의 업을 대신 받으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참회하고 또 참회하면서 부모님이 혹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 모든 고통 청정수행하신 스님들의 유실력으로 구제하여 극락세계 왕생하시라고 빌어드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회하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해져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 아 어머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 그런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의 거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지인들은 고마웠다고 신세졌다고
기꺼이 내가 밥을 사주면서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한번 흘리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그 자식은 그 은혜를 모른 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야 통곡하면서 웁니다. 다 못한 효도를 피눈물로 참회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95살의 한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호공에다가 부르는 사람이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나의 보금자리이며 나의 안식처입니다. 딸랑이를 흔들면 웃어주었고 유치원 안 가려고 울던 나를 차에 태워 보내며 뒤돌아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불덩이 같이 뜨거운 나를 안고 맨발로 병원으로 뛰어간 어머니, 가방끈 길다고 내가 말안 들어도 묵묵히 아무 말 없으신 어머니, 때가 되면 늙어가고 때가 되면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어머니 사진 보면 그리움에 눈물 짓습니다. 아버지 사진 보면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지쳐서 쓰러지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가족들을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걸려 있어서 아프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 사무칩니다.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어릴 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눈물을 앞치마로 닦아주던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많은 고생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어머니만큼 참지는 못해도 이제 그 아픔 내가 알아 참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살아실 때그큰 자리 모릅니다. 돌아가신 후 절절히 깨닫게 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인생을 크게 깨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이는 아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백중기도는 힘든 나를 내려놓고 선망조상과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가슴이 메이고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겁게도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살아계셔서 고맙고 돌아가신 분은 다가오는 백중기도에 지극정성으로 기도 발언해서 자기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친가, 처가의 선망 조사님들께 훌훌이 이승에서의 미련을 버리시고 이 후손의 기도와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극락왕생하시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를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백중제를 지내는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남아있는 부모님과 선망 조상님들에 대한 애절한 생각이나 기원을 딱 끊고 자기 삶을 안락하게 살기 위한 배려입니다. 죽은 조상이 산 조상한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를 천도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천도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선망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극정성으로 극락정토에 가시기를 발원하겠나이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이 자식의 염원대로 극락정토에서 성불하소서. 저도 불법을 익혀 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걸림없이 살겠나이다. 넘어지지 않고 살겠나이다. 부디 성불하소서.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밀려와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 부모님만을 위하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약하고 외롭고 가련한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만이 아니라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안락하도록 염원하고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혼이 안착하지 못하고 끝없는 삶의 빈토로 돌아다니는 것을 붙잡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 눈 깜짝하면 바로 100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그대를 위해 나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재산 모으는데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진 것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헌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없고 온갖 욕망이 부질없음을 아시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에 걸림없이 사신 것입니다. 다 같이 또 합장을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근심과 걱정도 내 가슴의 아픔도 오늘 저 바람 속에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참 나를 찾겠나이다. 세상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도반들이 있음에 외롭지 않나이다. 외롭지 않나이다. 무상무아 일체 계고 진리를 배워 위 없는 열반을 이루겠나이다. 네, 이제 합장을 내리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또 미래의 마음은 아직
보지가 않았으니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는 일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시간마다 그 시간시간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는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은 오늘은 이 불교 방송 이 법당에 바로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법문을 함께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옆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500생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인연들이에요. 그렇죠? 불가에서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법당에서 한 공간에서 이 법문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도반들과 살며시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도반들과 살며시 손을 잡고 손을 놓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불교 방송 이 법당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주셔서 소중한 당신입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선망조상 부모님을 위한 백중기도 법문들은 인연으로 효도하고 참회를 다하여 해탈경계로 들어갑시다. 성불의 길로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예, 이 스님의 안심 법문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스님은 그 지금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주관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08산사를 가고 또 53산사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방광불 하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문수보살님께서 일체 지혜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가르침 속에서 저희들은 53개의 사찰을 정해가지고 53선지식을 찾아서 선제동자처럼 구법순례, 구법행각의 길을 한 달에 한 번씩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당이 있는 또 군법당을 제가 108개 군법당을 정해서 108평화순례단을 또 108평화순례단과 함께 매월 첫째 일요일 날은 또 군법당 순례를 통해서
이 나라 국토를 방해한 장병들에게 간식도 전해주면서 그곳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 주십사 하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불교 방송국에 인연이 돼서 이곳에 와서 우리 방송국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를 보게 된 것도 또한 참 인연법에 해서 이렇게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니까 그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하는 만공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만공회. 이따 사홍성 끝나고 가실 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이 만공회 이것도 팜플렛도 가져가서도 많이 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심광명.